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나왔었던 두 가지 이벤트였죠. 미국의 연간 비농업 고용 수정치 예상했던 것보다도 80만 건 더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뒤이어 발표됐던 7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며 나름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제트놀 미팅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이 연준 의원의 발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일단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는 2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이 해당 행사에서는 40여 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장과 재무장관, 경제학자 등이 참석을 하고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을 재평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인데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졌었던 7월 FOMC 의사록과 연간 비농업 고용 수정치 이후 시장이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하 확신을 키우면서 빅컷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또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 규제가 너무 늦거나 인하 폭이 적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회의 안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었던 고용 쪽의 지표 먼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2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주 대비는 대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86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직전주보다도 4천 건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건 재취업 현황과도 직결될 텐데요. 일자리를 잃은 이후에 새 직장을 찾지 못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4월 하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고용시장을 놓고 현재 전문가들도 엇갈린 시각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마켓워치는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소폭 늘긴 했지만 노동시장 냉각에도 불구하고 해고 건수가 여전히 낮다라는 사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베런스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됐던 연간 고용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준이 늘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락하는 하회하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의존도를 키워갈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연준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 두각이 될 거다, 화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일단은 지속적으로 냉각 신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 쪽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의 지표는 어떤 부분을 가리켰을까요? 여기에서도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요. S&P 글로벌 PMI를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 안에서의 서비스업은 확장한 반면 제조업은 반대로 위축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월 PMI 같은 경우는 55.2로 나왔는데 지난달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PMI는 50을 기준으로 서비스 업황의 확장과 위축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이 PMI가 50을 넘어가면 경기의 확장을 나타내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간 발표된 제조업 PMI는 48로 확인이 됐는데 예상치인 49.5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를 놓고 S&P 글로벌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월의 견고한 성장 그림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2%를 넘을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단기 침체 공포를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도 또 너무 나빠서도 안 되는 요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위축 국면 그리고 서비스업이 확장이 되면서 제조업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서비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또 큰 축을 다루고 있는 주택 쪽에 대한 데이터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엇갈리는 경제 지표 시그널 안에서 주택 쪽은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전달 대비는 오른 폭을 보여줬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현재 5달 만에 증가세가 나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안도의 한숨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에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한 395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넉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가 오랜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인데요. 미국 4개 지역 중에 중서부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주택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집값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7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도 전년 대비는 4.2% 상승한 42만 2,60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존 주택 중간 가격도 13개월 연속 연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판매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현재 시장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모기지 금리 지난 5월과 6월에는 30년 만기 고정 기준으로 7%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7월 이후에는 하락 전환되고 지금은 6.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함께 현재 미국의 엇갈리는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6만 달러대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만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 나온 이슈였는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앞으로 트럼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규제안들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시장 안에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산업은 키워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FTX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파산을 겪었던 과거가 있는 가상자산 산업인 만큼 시장 안에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안의 규제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